안녕하세요. 난 예성이라고 해. 슈퍼주니어 멤버야. 오늘은 나의 미니 앨범 4집.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오는 나에게로선 모든 게 특별한 앨범. 처음으로 내 앨범에 내가 쓴 곡이 없어. 새로운 무언가의 도전을 위해서는 내 욕심을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았어. 나보다 더 잘하는 이런 음악들을 만드는 최고의 작곡가분들에게 곡을 받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었어. 그래서 이번 앨범 만족해. Beautiful Light는 약간 올드 팝이 가미된 시티팝 음악이고, 그리고 녹두라는 친구와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Phantom Pain이라는 곡은 이 노래도 되게 템포가 독특했어. 후렴 부분이 뭐지 하면서도 계속 기억에서 맴돌아서 이 음악을 하게 됐지. 검정치마분과 작업을 함께 했는데, 로스타트라는 제목을 들으면 알다시피 확실한 컨셉이 있는 노래야. 예전에 브리팝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장르의 밴드 음악이고, 파이어워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세련된 템포의 시드팝 음악이었고, 그리고 박문치 동생과 함께 또 작업을 했고, 또 문치한테 사실 그 친구가 또 시티팝이나 이런 음악을 되게 잘해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 노멀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 나는 이런 음악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밴드 음악인데 약간 몽환적인 밴드 음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곡을 쓴 친구들이 슈즈의 또 열혈 팬이셨다고 유 앨범도 갖고 오셨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있는 팀이 에코브릿지라고 예전에 내가 썼던 문 열어봐라는 노래를 편곡을 해주시고, 곡을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앨범이 될 것 같아. 나로서는 이게 자꾸 반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우리는 같은 경우는 소란의 영배영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런 밴드를 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함께 하게 됐고, 그냥 발라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영배영만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그런 밴드 음악이라고 난 생각을 해. 바람결에 날려 보아요라는 음악으로 이번에 약간 7, 80년대의 감성이 묻어나는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은 이번 앨범은 급하게 진행된 앨범은 아니야. 사실 작년에 원래 솔로 얘기가 나왔던 시점에 사실은 KRY 앨범을 나는 선택을 했어. 두 동생과 함께 하자고 얘기를 사실 먼저 했었고, 그만큼 오래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아쉽지 않았어. 더 준비를 잘 차곡차곡 해왔던 것 같아. 그동안은 이런 음악을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음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자 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은 편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노력이란 게 깃들여져 있는 거고, 오히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도 많았어. 가사에 집중, 그동안은 내가 작업을 했던 곡이 있다 보니 내 감성에 대해서 가사를 썼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가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이 차이가 있네요. 이 차이가 있네. 네, 봐봐, 이렇게 어려워하잖아.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영배영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예성이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내가 너네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았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어찌 보면 약간 팬송과 같은 느낌으로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 로스타트 같은 경우가 수정 녹음을 좀 많이 했어. 3번 이상 했던 것 같아. 원래는 후렴 특히 이렇게 터지는 부분들을 약간 가성을 섞어서 많이 했고, 내가 가성을 써서 노래를 처음 녹음했을 때는 되게 조금 예뻐 보였어. 그래서 다 진성으로 부르게 됐고, 중간에 애드립 라인도 다시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편곡을 두 번이나 바꿨어. 지금보다 훨씬 더 템포가 느렸고, 이렇게 빡센 노래는 아니었어. 애드립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큰일 났어. 아침에 이 노래는 절대 못해.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글쎄, 멤버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형제들끼리 연락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멤버들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서로한테 별 관심이 없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나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규현이한테 야 커피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니까 규현이 되게 좋아했거든. 달달한 건 형이지 하면서. 근데 나도 그들의 뮤비를 다 보진 않았어. 아마 멤버들도 그게 크게 관심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고 있겠지. 나 외국어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안녕밖에 못하는데.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로 고맙고요. And very very thank you. 고쿠카. 아, 시시해. 자, 마지막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존칭어를 쓸게요. 저보다 누나들도 형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사실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곡을 받거나 녹음을 하거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함께하면서 힐링받고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계속 기대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앨범을 작업을 할 때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저의 앨범을 들으시면서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4집과 함께 뷰티풀 라이트 하세요.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